저랑 온라인 집들이 가실래요? 김은주님 집에서 그릇 정보를, 이보람님 집에서 소파 정보를, 박혜진님 집에서 인테리어 트렌드를, 천만 회원의 집 구경이 인테리어의 시작. 오늘 시작하는 인테리어, 오늘의 집. 다운받아. 따라따라따. 하이루 구찌암. 구찌가 글쎄 작은 돌을 삼켰지 뭐예요? 먹이로 인식해서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돌 고르다가 작은 돌이 목구멍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. 벌써 이번이 세 번째랍니다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찌집을 다시 세팅해 주기로 했어요. 우선 바닥재로 사용할 옐로우 샌들을 깨끗이 씻어줍니다. 와, 10번 이상 헹궜는데도 물이 맑아지지가 않네요. 깨끗이 씻은 모래를 어항 바닥면에 깔아줘요. 이번에는 좀 두껍게 깔아주려고요. 구찌가 워낙 모래 부수고 쌓기가 특기라. 이번엔 야자로 만든 은신처도 마련해 주었어요. 아이가 워낙 어두운 곳을 좋아라 해서요. 스트레스 받을 때 들어가 있으라고요. 구찌 입양한 지 두 달 동안 키가 부쩍 커버려서 물 높이도 올려주기로 했어요. 거기에 맞게 육지로 쓸 돌도 더 높여주었고요. 기존에 사용하던 측면 요가기로는 요가 능력이 부족한 듯하여 이번에 단지형 요가기를 하나 더 마련했답니다.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코너형 요가기로 구매했어요. 스팟 램프는 아직 구매 전이라 나중에 다시 세팅해 주려고요. 구찌는 새로 장만한 요가기가 좋은가 봐요. 그 위에 아주 자리를 트고 앉아 있네요. 구찌의 애착돌인 검정돌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어요. 불안해하지 말라고요. 이번에 어항 세팅하면서 느낀 건데요. 거북이들도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어항 교체할 때는 거북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찌가 새로 만든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.